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산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정윤하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 전해주실 소식 어떤 내용인가요? 예,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는데요. 저희 서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사과, 배 재배농가에 과수 화상병 예방 약제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적게 살포하도록 지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과수 화상병 한 번 발생하면 큰 피해를 준다고 하죠. 예, 어떻게 발생하는지 자세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화상병은 사과, 배 등의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으로 국가 간 검역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으며 한 번 발생하면 포장 전체를 소각하거나 매몰 처리해야 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전 방제가 중요합니다. 네, 사전 방제를 통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요, 관내 사과배 재배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방제약제 배부를 완료했고요. 적기 살포 요령을 중점 지도하는 등 사전 방제에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특히 잎과 꽃눈이 돋아나는 요즘이 화상병 방제 적기로 사과는 신초 발화 전, 배는 꽃눈 발화 전에 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네, 농가에 당부하고 싶은 사항도 짚어주시죠. 예, 화상병 예방 약제는 다른 농약이나 석회 유황 합제, 석회 보르도액과 혼용 사용할 경우 약해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정윤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